네, 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엄청났죠. 그래서 변동성을 잘 버티신 분들이 승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회복해서 지금 또 다시 제자리에 와서 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반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된 수급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죽지 않는다. 잠시 숨죽일 뿐. 예, 어제 그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뭐 포스홀딩스, 뭐 금양 이런 배터리 관련주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완전. 그죠? 이틀 연속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란 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12.8%, 에코프로 비엔 8%, 포스홀딩스 4%, 금양은 13.64%. 반대로 삼성전자는 1.53% 하락을 했습니다. 그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배터리주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고. 이게 스위칭 매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을 때는 삼성전자 거를 빼서 배터리 쪽을 사고, 배터리를 공매도 치고 나서 배터리를 매도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다시 삼성전자에다 넣어놓는 이런 식으로 스위칭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면 배터리가 못 가고, 배터리가 가면 삼성전자가 못 갑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지금 시총들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쪽을 같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퐁당퐁당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배터리 쪽이 훨씬 수급이 셉니다. 근데 야, 얘들 다 합치면 시총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샀습니다. 이게 코덱스 200이잖아. 이게 이제 코스피 쪽. 그러니까 코스피는 인버스를 하고 코덱스는 레버러지를 샀어요. 이것도 스위칭이에요. 그죠? 코스피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 이거죠. 왜? 삼성전자가 빌빌대고 있으니. 삼성전지를 사면 2차전지는 또 팔고, 2차전지를 사면 삼성전자 팔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기관들은. 그리고 이제 카카오나 KB, 유한양행 뭐 이런 그동안 못 갔던 것들 있죠. 조금 밑에서 좀 숨죽였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사고 있고, L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돼서 조금 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샀고,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모레퍼시픽, 이건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라고 해서, 이거 중국 그 상해하고 신천 쪽에 3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또 지수에 투자하는 생뚱맞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오늘 매수했다, 많이. 그리고 이제 매도한 건 뭐냐?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뭐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당분간 아,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도 팔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뭐, 150선물, LG화학, 솔루션, 퓨처엠, 에코프로 뭐야.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마 외국인하고 정반대 움직임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외국인 보면 SK 하이닉스. 그죠? 반대 맞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기관은 하이닉스를 일단은 1순위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러니까 오늘 상승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쇼커번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서도 더갈 거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진짜 매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 더 지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스페스타시스, 네이버. 기관은 카카오로 사잖아요. 여기 네이버를 삽니다. 둘이 싸운다니까 이렇게 항상. 기관하고 외국인은. 근데 여기는 LS일렉트릭, 그다음에 기아, 삼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뭐야? 외국인은 아직도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를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적 기관하고 반대죠. 보통은 근데 수급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외국인들 순매도를 보면 포스코홀딩스, 희한하게 또 포스코홀딩스는 파네요. 그죠? 요것도 약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웃긴 건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들은 또 이걸 엄청 많이 샀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LG화학,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LG전자, 삼성 SDI, 에어로스페이스, 150선물,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을 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관하고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약간 방향성이 없어요. 매수가 지금 보면. 그죠? 그죠? 하나는 롱하고 하나는 숏하고 또 그냥 기존에 못 올랐던 것들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기관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2차전지하고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다. 대신에 그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삼성전자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에코프로, 맵,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고대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량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더 좋게 봐서 일단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삼성전자도 곧 따라갈 겁니다. 어쨌든 저는 둘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개인들 수급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내다 팔고 있는 2차전지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오늘 개인들은 원픽으로 샀습니다. 요게 아마 배터리 아저씨 영향일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가 방송에만 나오면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매출이 찍히지 않았다, 찍히면 날아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개인들이 지금 배터리 아저씨의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욱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진짜로. 개인들이 약간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신격화의 끝은 비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을 참조하는 건 좋아요. 물론 이게 진짜로 더 갈 수도 있어요. 뭐 10배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10배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 때 얼마나 흔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건 좋은데 단기적인 자금으로 사지 마세요. 특히나 물리면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아마 본인을 잘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나면 손절 못 하는 분들 절대로 단기 자금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역시 개인들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LG전자, LG화학, 150선물, 우리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 하나솔루션. 뭐야? 개인들은 삼성전자가 좀 껴있어서 반도체가 좀 껴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거의 2차전지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개인들은 2차전지 몰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 150 선물도 이게 사실은 2차전지예요. 왜냐면 시총 1, 2, 3, 4 이쪽이 다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도 코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2차전지를 사는 겁니다.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 개인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그러면 싫어하는 것들, 어떤 걸 팔았냐? 보면, SK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지, 반도체는. 어디 하이닉스가, 씨. 요런 개인들의 엄청난 믿음으로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BM.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에코프로 BM들은. 그래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150 레버러지. 레버러지도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아마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인버스도 팔고 있네요. 최근에 장이 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인버스도 다시 잘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원익 IPS,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패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매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연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 좀 쉬어갈 거다. 또는 돈이 없으니 한계가 있으니 2차전 쪽으로 개인들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장이 3000까지 찍을 때도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가자 하고서 뭐 성공했네 이번에 개인이 이겼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2차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겠구나 다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이렇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접근한다?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밑에서 입 쭉 벌리고 있다가 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할 거고요. 제가 살 때 되면 나중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저쪽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보내줄 겁니다. 빠이빠이. 짜이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매매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자신만의 기준을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 근데 뭐 저도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뭐 50배 100배 더 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과열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변동성이 큰 장이어서 오늘 그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렸고요. 날씨가 연일 폭염입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주식에 너무 큰 비중을 넣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이 1년, 5년, 10년 동안 쭉 꾸준하게 같이 먼 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